안녕하십니까. 250 성코리로군요. 4만대. 야, 장난이 아니군요. 놀골 리턴작을 준비하는 것 같군요. 야. 개인 쉐이드 35구 40짜리. 야. 놀 12성 라이징 선 펜던트. 좋습니다. 근데 다 추업이 없네. 저는 추업,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굳이 어차피 한번쓸 건데, 추업 없, 꼭 퍼인오된 템을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사람마다 이유가 있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차피 한번 쓰고 말 건데, 꼭, 추업 없는 걸쓸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해. 회수 목적이 크다. 굳이 포인오된 거안 달아도 회수 목적은 똑같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좀 다른가요? 아주 아이템 좋습니다. 개인 차이죠, 사실. 그냥 제 개인 생각입니다. 포인트 쓰는 것도 포인트 쓰는 이유가 있으니까. 30% 22성짜리. 좋습니다. 요것은 놀자니로군요. 마력은 똑같네. 173. 173, 117. 스타포스가 약간 좀더 높네요. 그렇습니다. 21성. 124 초업짜리. 야. 제가 해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그렇군요. 야, 마력 30, 15짜리 데이모스 세이지 실드. 무릉 53층을 깨야 된다. 무릉 53층을 깨야 되군요. 야, 이거 어떡하냐. 무릉 53층을 왜못 깨고 있습니까? 2차 비밀번호 뭡니까? 이거군요. 작으라고 있으신 템이 있다고 합니다. 카플마투스 마크 노을 12성짜리가 벌써 준비되어 있군요. 카톡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 어마무시하군요. 근데 내가 보기엔 좀 아쉬운 것들은, 당장 아쉬운 것들, 반지가 난좀 아쉽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반지가 좀 아쉽다. 다른 거에 비해서. 반지가 좀 아쉽고. 그 다음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 아닐까요? 30%와 에디셔널이 아닐까 싶네요. 이것도 추업이 너무 좀 아쉽고, 아무래도 21% 다음은 24,
30%니까. 반지 두 짝을 좀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도 이게 이벤트 반지 이런 게 끼는 게 좀 그런 게 교환 불가잖아요. 교환 불가에 돈 쓰는 것보다는 그 다음 스펙을 원하면 어쩔 수 없지 뭐. 교불로 움직일 수밖에요. 얘네. 제 생각으로는 다음 스펙은 22성도 좀 마무리 지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좀 반지요. 제일 좀 신경 쓰이는 위치네. 다음 뭐 27% 24% 이런 애들이 30%씩으로 올라간다든지 그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요? 워낙 다 돼있다 보니까는 작도 이제 놀공 리턴작 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요것도 좀 동일하고요. 동일합니다. 에디, 잠재 두 개가 움직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잠재하고 에디, 잠재 에디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30% 돼 있는 걸 사든지 그러죠. 비용을 더 주더라도 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 중에 하필 인트 30%를 띄워라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이런 걸 뭐 쌍레전드를 띄운다든지 그런 게 움직여야겠죠. 아, 근데 방모가 되게 많네요. 캐릭터에 한 줄 세 줄은 너무 많다. 나중에 도핑도 할 텐데, 그죠? 근데 다 들어가는 게 비용이니까요, 그죠? 나중에 유니언도 더 방모를 움직일 수 있다고 치면은 차라리 방모를 좀 날려보내고 보공을 챙긴다든지 그런 식이 좀 좋을 것 같아. 근데 보공이 왜 이렇게 낮아요? 205밖에 안 되냐? 아, 마력포가 너무 많구나. 보공이 너무 낮긴 하네. 보공이 한 줄밖에 없어가지고. 무기류.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이벤트링 같은 거. 네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제가 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된 것 같아요. 40, 41, 44. 아, 마력 보유율이 좋아서. 무기 엠볼 위자물 보마마나 박마마 뒤면 스펙이 많이 올라가실 듯. 네네, 고객님.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이것도 잘 설정하면 일로 다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농장도 봐달라고? 아, 그렇습니까? 아, 네네, 고객님. 제가 무엇을 받으림 되는 거죠? 야, 엄청 많네. 뿌띠 쪽이 엄청 많구나. 저도 이런 걸 튀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주 자랑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네,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아, 나도 이거 이렇게 띄워놨거든요. 왜 자랑합니까? 네, 또 다음 자랑은 무엇입니까?
아, 일요일에 제가 놀공 리턴 한번 할수 있습니까? 그럼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아, 이거 좋아요. 이분 엄청 많이 했잖아. 일단 아액 같은 거8% 들어있죠. 그리고 매액도 들어있고. 그리고 크뎀, 데미지, 스탯, 버프 엄청 많네. 니거는 뭘로 살려? 근데 이거 있잖아. S는 그냥 만드는 거죠? 이거 진짜 날짜 하는 것도 시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야, 캐시로 두들겨 박아서 올리는구만. 아, 진짜 장난 아니네요. 1125개 있네. 엄청 비싸, 1125. SS는 저도 안 되는. SS가 안 되거든요. S는 그냥 돈으로 때려 박는다. 엄청 비싸요, 이거. 어디 있습니까? 뭐, 1125개면은. 7개 2600원이니까 2000, 2만, 20만원, 26만원, 한 50만원 농장이 있네. 코인샵으로 때려 박았다. 좋죠. 근데 그것도 돈 엄청 많이 들더라. 그래서 저도 많이 하려다가 안 했거든요. 아, 맵보드 26만 있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일요일에 다시 만나는 걸로. 반지도 한 2짝 정도 좀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자랑이었습니까? 무엇입니까? 진실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원했기 때문인가요? 아, 53층이 목표다. 어쨌든 다음 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네요. 좋습니다.